갈비지만 돼지갈비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. 석쇠 위에다가 돼지갈비 올려서 그러면 또 양념 떨어져 연기도 막 나고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연기도 뭐 그렇게 더 입맛을 돋구는 석쇠 밑에 또 연탄이 있으면 더 맛있잖아요. 그렇죠. 연탄이 그렇죠. 확 빼가지고 이 간장 양념에 약간 그 향들이 연기하고 무슨 애들이 한번 코팅되는 느낌이 있어서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연탄갈 돼지갈비가 저희한테는 최고였죠. 간장 혼연이 되는 거죠 완전히.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고기를 열 손가락으로 다 쥐고 이렇게 막 먹어요. 갈비 때 맛있죠. 네, 열 손가락으로. 아니 윤유선 씨는 왠지 돼지갈비보다는 그 자주색 재민이 끌고 소갈비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소갈비 좋아해요. 재민이 타고 돼지갈비 집은 좀 없어요.